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9월 17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일요일 아침 8시 한 10분 정도 되었습니다. 오늘은 느지막이 올라왔어요. 조금 느지막이 올라와서 이렇게 오늘은 여기 앞에 테이블 아이들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지금 비를 온전히 다 며칠 동안 내리는 비를 다 맞았습니다. 이 중에서 비를 조금 피해야 될 아이들은 안으로 좀 들여놓기도 했었지만 요 먼노하고 요 더스트 로즈는 제가 안에다 들여놔 하우스 안쪽으로 들여놨다가 지금 막 꺼내놨고요. 온전히 다 비를 맞은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자리가 조금씩 하나 두 개씩 바뀐 아이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 바이솔, 여기 함지박 같은 화분에 심어져 있는 바이솔. 이렇게 올 여름 잘 이겨내줬고요. 지금 빗물 먹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도 예쁜 모습이네요. 바이솔이었고 유아인은 유리수반에 심어져 있는 귀요미들, 귀요미들 이렇게 비다 맞고 잘 있어주고 있었습니다. 여기 황금새담도 이렇게 잘 사라졌고요. 그리고 얘 이제 알붐이에요, 알붐도 완전히 이렇게 심어져 있는 아이들 잘 컸고요. 여기도 바이솔도 이렇게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저희 바이솔도 풀하고 같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관리를 안 해줘가지고 풀하고 같이 자라고 있어요. 여름에 조금 무너진 아이들도 있긴 한데 들어가기가 귀찮아서 그냥 두고 있습니다. 여기 정선 연화바이솔. 얘는 정선 연화바이솔이고 얘는 연화바이솔이거든요. 이렇게 틀리죠. 저기도 바이솔들. 이렇게 얘는 오색기린초예요. 오색기린초도 이렇게 있고 요 뒤에 얘는 꽝의 비름이고요. 얘는 장미 새담 쪽, 제가 데려올 때 용이 필요해서 데려온 아이인데, 장미 새담 아이예요. 이 아이도 완전 노지월동 해가지고,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아이들. 아, 이 연화바이솔 또 꽃대가 이렇게 올라왔죠? 하나, 둘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씨가 떨어져가지고 자동적으로 나온 아이들이에요. 이제 여기 아이들 살펴볼 건데요. 라디칸스. 라디칸스 따글따글하죠? 요 자리에서 빗물 계속 먹고도 우짜라지도 않고 현재 이렇게 이제 좀 빨갛게 물이 들어야 될 텐데 이제부터 물 들기 시작하겠죠 뭐.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입장들은 막 떨어지네요. 이런 입장이 없을 수가 없죠. 이렇게 라디칸스 잘 있어졌고요. 먼루하고 요 더스트 로즈는 제가 안에다 들여놨다가 지금 꺼려놓은 아이들이고 요 조이 묵둥이하고 저희 두 개의 화분에 있던 아이들 어제 제가 분갈이 가지고 여기다 놔줬는데 비다 맞았습니다. 분갈이해서 이렇게 하나를 합식해줬어요. 저희 이렇게 합식해준 아이들이고 얘는 엘콘초라. 아유 잘 있습니다. 요쪽에 있던 엘콘초라를 이 화분으로 옮기고 여기 있던 엘콘초라 화상 입어가지고 제가 다 분리를 해서 처참하게 합식해준 아이들. 그 아이들은 비를 안 맞으려고 저 하우스 안쪽으로 들여놨답니다. 그래서 여기 공간이 비어서 이렇게 아이들 올려놨고요. 얘는 로블레드 마리아 철아. 로블레드 마리아 철아도 이런 모습이고, 여기 엘콘 철아도 하엽이 많아요. 아, 얘도 빼서 하엽 좀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 얘는 매창 철아. 아, 매창 철아가 아닌데, 얘도 마리아 철아인가? 아, 얘도 마리아 철아였어요. 얘 마리아 철아인데 생얼이 다 이제 철아가 많이 풀렸어요. 이 아이는 많이 풀렸고 요게 매창 철아네요. 요게 매창 철아. 요 아이도 저와 함께 한 3년 거의 다 돼가는 아이. 이렇게 생얼이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는 아이고 얘도 마리아 철아죠. 얘도 마리아 철아. 온슬로우. 요것도 온슬로우 목대가 이렇게 생긴 온슬로우예요. 아이고 입장들이 이렇게 거뭇거뭇한 입장들은 제가 하여 떼어주면서 영상을 찍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보이는 아이들은 떼줘야지. 안 그러면 또 까먹습니다. 자, 얘는 온슬로우였고, 수미미티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예쁜 모습 함께 해주겠어요. 여기서 빗물 다 먹고, 이렇게 크고 있는 아이고요. 진주목걸이, 루비 넥크리스. 이 아이도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더 자라지는 않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습. 너무 예쁘죠? 이 위에도 이렇게 동글동글해요. 요런 아이들이고, 얘는 매직잼 골드고요. 매직잼 골드는 언제 이뻐질지 모르겠어요. 시그니처도 여기 사이에 하나 껴있고, 얘는 에일린이에요, 에일린. 에일린이고, 아, 얘는 드로잉인데요.
이 아이는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다 영상을 보다 보니까 세종대왁에 드로잉이 있는 거예요. 드로잉이 이렇게 묵은 달달 묵은 아이가 드로잉이 하나 한 포트에 6천 원씩 다섯 개를 샀어요. 제가 다섯 개를 사서 이렇게 합식을 해줬답니다. 금요일날 주문했는데 토요일날 어제 왔죠. 어제 택배가 쌩온 거예요. 빨리 택배가. 그래서 어제 제가 이렇게 분갈이 해가지고 쇼츠 영상을 찍었더니 너무 또 이쁘다고 해주셨어요. 얘는 키우고 있던 아이가 아니고 어제 온 아이입니다. 드로잉 세종대왁에 문의해보세요. 찾아보세요. 아마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얘는 알바뷰티, 그리고 얘는 플로리디티고요. 아, 얘가 바람이라는 아이래요. 요 바람이라는 아이는 금요일날 제가 택배를 받은 아이인데, 바람이하고 이제 베르베르랑 뭐, 몇 가지 사나이, 설빙이랑 몇 가지 또 샀어요. 얘는 날개다육에서. 바람이라는 아이가 날개다육에서 번식을 해가지고 저렴하게 판매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좀 푸릇푸릇하지만 어떤 모습일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바람이라는 아이, 이렇게 2두짜리 들여가지고 분갈이를 해줬고요. 얘는 애플립스, 그리고 얘는 브레이브철아. 브레이브철아도 저렇게 붙어있는 하엽들 좀 떼주고 해야 될것 같아요. 하엽도 떼주고 분갈이 할 아이를 또 분갈이 해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의자를 가지고 앞으로 왔습니다. 자, 여기. 앞에 아이들 비다 맞고 지금 입장들이 조금씩 이렇게 꺼뭇꺼뭇한 입장들이 있어요. 요 레티지아가 특히나 안 좋아요. 레티지아가 이렇게 해준 아이들 중에서도 레티지아가 특히나 안 좋은 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을 좀 뽑아주고 괜찮은 아이들로 다시 또 이곳저곳 골라다가 또 심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 아이코리스도 이렇게 있고요. 얘도 다샵이 핑크예요. 다샵이 핑크, 슈퍼클론, 여기, 얘는 홍매화, 이렇게 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줄에, 아, 얘는 석연아예요, 석연아. 석연아. 이렇게 좀 수영이 펑퍼짐해졌죠? 얘 펑퍼짐하죠? 그런 아이를 제가 저기 매니아님 거, 데려온 아이인데, 요 자리에다가 지금 놓고 일주일째 됐어요. 예쁘게 물이 들어줄지, 오면서 떨어진 입장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냥, 입고가 될지 기다려봐야 될것 같고요. 여기 양이 화분 너무 귀엽죠? 초연하고 천재전성 입과가 잘 크고 있습니다. 얘는 실루앙스라는 아이인데, 실루앙스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 에이핑크라는 아이. 아, 파랑새 좀 보세요, 파랑새. 빗물 먹고 입장이 조금 퍼지기는 했어요, 이 아이가. 퍼지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도 예쁘네요, 파랑새. 그리고 얘는 사랑이라는 아이고, TM 좀 보세요, TM. TM 아가들 많이 컸죠? 아, 여기 이렇게 하얗게 지는 거는, 떼어주고, 여기도 있어요. 아우, 안 떨어진다. 아, 핀셋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보이는 입장이라 제가 이렇게 뗐습니다. 자, TM 아가들 잘 키워주고 있는 아이고요. 얘는 레드핑크철아, 파스텔철아, 그리고 말간이고요. 드라큘라 두 아이들, 이렇게 드라큘라도 끝에 입장들이 이렇게 살짝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쁘게 드라큘라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요기 펑킨도 꺼뭇꺼뭇한 입장들 다 떼어줘야 되겠어요. 펑킨도 이런 모습이고 하엽을 많이 지고 있고, 얘는 여우별도 이렇게 예쁜 모습이죠. 그리고 빅레드철아, 얘는 딥레드라는 아이. 딥레드가 그렇게 예뻤는데 입장이 하엽이 많이 졌어요. 그리고 이제 에케문스톤이고, 루돌프도 상태가 그렇게 많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얘는 환영 말 저기 환영 그그그디 저기 배 환영 백야 생각이 안나. 환영 백야입니다. 그리고 얘는 스노 엘리언이라는 아이고, 얘는 초콜릿 끈 레드베리 아이들, 이렇게 두 아이들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이 사람 저저저 뭐지 바람이라는 아이는 어떻게 물이 들지 기대가 만땅인 아이예요. 아이고, 여기도 또 이렇게 보이는 입장들 이렇게 떼어주고, 저는
말은 비 오고 나서 젖었을 때 아이들 하여 떼주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냥 막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떼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아이들, 여기, 앞에 테이블의 아이들, 비다 맞은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알록달록하게 이제 물 들어가게 더 이제 더 이뻐지겠죠? 예쁜 모습,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민의 옥상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